총계는 장재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재훈 의원입니다.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중앙지검장 때, 국정감사 때, 네네. 두 번째는 청문회 때, 오늘인데 네네. 제가 그 두 번은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그런데 네.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조국 한 명 지키고자 범여권 셀럽들이 광란의 선동 영상 한번 보시죠. 헤이야 헤이야 검찰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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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헤이야 자 한 단계만 잘 시작하면 내가 너무 헤이야 거기 지키지 마라 내가 너무 웃지 마라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밥상이는 거죠. 가족 인질극을 하는데 힘들어 없는 사람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들도 다른 마음속을 제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아니 교수님 많이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 보면 제가 이 수사를 보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 아니냐. 당연히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집에 몸을 갖춰서 잡으려고 하는 게 그런 수사인데 단답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 보러 가는 거 그 수사니까요. 대통령 분명하십니다. 빡가고 부르는데 자, 총장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이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 수사다. 이회수 씨는 검찰을 빵에 넣자. 검찰이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이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뭔가 베이스캠프, 헤드쿼터, 정점, 꼭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그 정점은 대통령이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대통령이 5월달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안 된다. 정말 바른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손을 떼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5월달까지 대통령이 야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수사가 시작되니까 말이 바뀝니다. 9월 27일입니다.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 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27일 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8일 날 넘겨보세요. 서초동 촛불 집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은 다시 돌아가 보세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해라.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 그 한 프레임이고요. 또 한 프레임은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나눠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하면 검찰 개혁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점에서 검찰 독립을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넘겨보세요. 총리 송기현 간사께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 이런 화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번 수사는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해찬 대표. 총리가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 뭐 주광덕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다. 총장님. 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들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리고 검찰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대통령 아들까지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수사기밀과 압수자료 관리 또한 엄정화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참, 대통령 아들까지 그래요. 총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자들 1번 타자 이 유시민 콩카는 안 들었으나 위헌적 구대타다.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하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김경수 조양의 아버지에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자들. 이재명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박원순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결국은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1차 감찰권 회수당했죠. 1차 감찰권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위해서 1차 감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사무국장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미명 아래 대검의 사무국까지 회수했습니다. 검찰 상판택이 날리겠다라는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